2019년 7월 18일 KBS 뉴스는 사망했습니다. KBS 보도국의 공정보도 정신은 어제부로 파산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뉴스도 언론도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의 정치적 프로파간다, 야당 탄압의 칼춤을 추는 홍위병 매체로 전락했습니다. 2019년판 땡문 뉴스로도 모자라 이제는 여당 총선 캠페인 방송이 되어버렸습니다. 청와대의 정치적 괴물이 되어버린 KBS, 이제 심판받아야 합니다. 권력의 노예가 되어 국민을 세뇌시키고 영혼을 잠식하는 KBS 뉴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전략국당은 대한민국 언론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KBS 뉴스와 전면전을 선포합니다. 법적 조치를 단계적으로 밟아갈 것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즉각 제소하고 민형사상 고소고발 조치도 취하겠습니다. KBS 수신료 거부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범국민 KBS 수신료 거부 운동을 펼쳐 분노하는 민심을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절대로 묵과할 수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정당정치에 대한 심각한 모욕입니다. 제1야당을 지지해주시는 국민들에 대한 조롱이자 무시이자 탄압입니다. 독재권력의 하수인을 자처하는 KBS, 이대로 두면 대한민국의 영혼은 죽먹습니다. 양승동 KBS 사장의 즉각 사임, KBS 편파 왜곡 뉴스에 대한 청문회 실시 없이는 자유한국당의 공영방송 정상화 투쟁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KBS 사장의 사퇴, 그리고 사과, 그리고 이러한 공정하지 않은 KBS의 해체를 요구합니다.